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또 유튜브에서 다시 수업을 시작하게 된 필라테스 강사 원은선입니다. 자, 오늘 수업을 보조해 주실 우리 복부인님 함께 나오셨고요. 물론 우리 회원님들께서 우리 잠시 나왔었어요. 우리 11월달 좀 그런 며칠 나오다가 지금 다시 이제 문을 닫는 바람에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만두니까 더 힘들다고 하시네요. 우리 회원님들께서 오늘 뭐 등이나 허리나 이런 어깨도 많이 힘드시니까 그쪽을 본격적으로 해달라 그러시는데, 제가 하는 필라테스 수업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에서도 역시 필라테스 동작과 함께 여러분한테 필요한 동작들을 조금씩 스트레칭이나 근력 함께 넣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대신 오늘 다시 처음부터 하는 마음으로 바른 자세 필라테스 핏. 자, 오른발은 1인치, 왼발 1인치가 합쳐서 5cm를 딱 열어주시고요. 발꿈치를 붙이고, 자, 무릎을 바짝 붙여주시고요. 허벅지 앞쪽에 힘을 줍니다. 자, 양쪽 엉덩이에 바짝 힘주시고요. 배를 안에다 꼭 집어넣으세요. 호흡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고요. 가슴도 앞으로 펴주세요. 자, 어깨 힘 빼세요. 고개 들고 조금 살짝 당기시는데 시선은요, 아래를 보지 마세요. 본인의 눈썹 위치 정도 또는 정수리, 앞에 사람 있을 때는 사람의 정수리 정도 위치를 보셔도 되는데 아래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해주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어도 되고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어도 되는데 댁에서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하실 때는 편안하게 호흡을 자유스럽게 하시고요. 혹시 마스크를 끼고 하실 때는 뭐 입으로 내쉴 때 좀 불쾌하신 부분은 더 감안을 하시거나 또는 코로 숨 들이마시고 코로 내쉬는 게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호흡은 최대한 천천히 들이마시고요. 깊이 내쉬면서 긴장을 풀도록 해주세요. 강약, 강약이에요. 어떤 스트레칭에서는 숨을 주는 게 아니라 힘을 풀어주셔야 되고요. 근력을 하실 때는 또 어느 부분에서 힘을 주셔야 되고 계속 힘만 주시면 또 힘이 들 수도 있고 운동을 하시다 다칠 수도 있습니다. 강약, 중간약, 강약 이런 걸 잘 지켜주셔야 돼요. 자, 가슴 펴시고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고 앞에 큰 거울이 있다면 거울로 고개가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요. 그걸 고쳐주시면 됩니다. 숨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숨을 내쉬고 자, 양발을 힘들 만큼 열어주시고요. 여 손가락을 쫙 벌려주세요. 천천히 숨을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발꿈치 들고요.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 발꿈치 더 내려주시고 다시 숨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한 번만 더 합니다. 자, 다시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고 자, 이번에는 오른발 앞으로 왼발 뒤로 놓고요. 저는 옆으로 서겠습니다. 자, 숨 들이마시면서 만세 하듯이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이고 뒷다리 들고요. 내쉬면서 제자리 다시 숨 들이마시고 숨 쉬시고요. 하나, 둘, 셋, 내쉬면서 제자리 한 번 더요. 숨 들이마시고 숨 쉬세요. 하나, 둘, 셋, 내쉬면서 제자리. 이번에는 왼발을 앞으로 발을 바꿔줍니다. 자, 숨 크게 들이마시고요. 내쉬는 숨에 제자리 두 번 더.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쉬어줍니다. 하나, 둘, 셋, 내쉬면서 제자리. 마지막 한 번만 더요. 숨 들이마시고요. 숨 쉽니다. 하나, 둘, 셋, 내쉬면서 제자리. 자, 오늘 처음 이반에 동기반에 수업을 들으시는 분은 공이 없을 수도 있는데 공이 있는 분은 공을 무릎 사이에다 끼워주시고요. 공이 없는 분은 아까 시작할 때 했던 필라테스 핏, 발꿈치를 붙이고 발가락을 5cm 열어주는 자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등을 쭉 펴시고요. 손등을 앞으로 놓으세요. 앞에 스프링이 있다 생각하시고요. 뒤로 많이 잡아당겨보세요. 등, 우리 등살이라 하잖아요. 등살이 쫙 잡힐 정도로 다시 쭉 내쉬고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 발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더요. 하나
보세요. 자, 쉬실 때는요, 호흡을 깊이 또 숨을 심호흡을 하시면서 한두 번 천천히. 자, 길어야 5, 6초 쉬시는 거예요. 다시 두 세트 더 하겠습니다. 손등 앞으로 당기고 밀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업 다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잠깐 또 쉬어줍니다. 호흡을 또 두세 번 하시면서 심호흡 천천히. 다시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한 번 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자, 다시 시작합니다. 당기고 밀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발꿈치를 살짝 업 다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어떠세요? 60개를 했는데요, 종아리가 약간 뻐근하실 거예요. 자, 오늘 집업 한번 더 할게요. 집업 그대로 발을 유지하시고요, 상체를 앞으로 조금 내리셔도 되고요, 허리가 약하신 분은 그대로 서셔도 돼요. 자, 살짝 주먹을 반주먹을 주시고요, 계란을 지듯이 손등 앞으로 손목 구르지 마시고, 가능하신 분은 상체를 조금 3분의 1 정도 내리시고요, 팔꿈치를 쭉 끌어올리세요. 자, 이 주먹이 아랫배에서 가슴까지 올라오도록. 다시 힘들면 서시고 괜찮으면 앉으시고 잠깐 내려오시고 업 다운 업 다운. 발꿈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발꿈치 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잠깐 또 쉬어줍니다. 종아리가 좀 뻣뻣해지시죠.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하시는데 종아리가 사실 좀 근육통 생긴다고 큰일은 안 나요. 근데 이제 만약 이 동작을 하실 때 발목을 다치신 분들은 굳이 발꿈치를 안 드셔도 돼요. 다시 상체 아래로 3분의 1 정도만 내리시고 시작. 위로 올리고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잠깐 또 쉬어주시고 옆에 계시는 부부님의 콧바람이 여기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힘드신가 봐요. 슉 소리가 막 나요. 다시 상체 아래로 여러분 한 번만 한 세트만 더 하시고. 자, 시작. 다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이제 보통의 시간은 끝나고요, 종아리를 털어주시고 공을 약간 살짝 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발을 넓게 최대한 넓게 하시는데, 자, 서서 하는 동작이 의외로 힘들기도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여러분이 운동을 하실 때는요, 몸을 바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바른 자세예요. 근데 발을 서서 할 때 발이 틀어져 있을 경우는
몸이 같이 틀어져 버려요. 몸이 망가지는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신경을 조금만 쓰시면 되는데요. 발은요, 필라테스를 하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cm, 그러니까 1인치, 1인치, 약간 5도에서 10조 동작이에요. 외전을 시키시는데 똑같이 양발을 한쪽 발이 이만큼, 한쪽 발이 이만큼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외전을 시켜주시고요. 발을 봤을 때 잘 매트가 있을 경우 매트를 발꿈치를 매트 뒤에다 붙이시거나 또는 매트 앞에다 발가락을 대시면 적어도 골반이 틀어진 상태, 이렇게 틀어진 상태에서 앞을 보시고서 운동을 하시면 골반이 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잡아줄 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골반을 잡는 거. 그래서 서서 하실 때는 발을 잡아줄 거예요. 발이 기준이에요. 자, 그 상태에서 양발을 넓게 보세요. 양팔 숨 크게 들이마시고요. 자, 내쉬면서 상체를요, 무릎을 펴고 내려주시고, 자, 오른손이 왼쪽 발목에 안 닿아도 괜찮아요. 천천히 내쉬는 손에 몸을 돌려서, 자, 오른손은 왼쪽 발목으로, 그리고 왼팔을 위로 모으시는데요. 자, 이 왼팔이요, 혹시 어깨가 아프신 분은 손을 엉덩이 피부에다 두시거나 그대로 두셔도 돼요. 자,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허리를 빨래 짜듯이 비틀어 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숨을 들이마시면서 일어나세요. 다시 숨을 천천히 내쉬고요. 다시 숨을 들이마시고, 자, 내쉬면서 상체 내리고 천천히 허리를 돌려서 이번엔 반대쪽으로. 자,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발을 조금 더 넓게 해주셔야 되겠어요. 네, 크신 분은 더 넓게. 그리고 골반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골반이 왼쪽으로, 몸이 오른쪽으로 가실 때 골반이 오른쪽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가운데 놓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일어나시고 항상 골반을 고정. 자, 숨을 내쉬면서 다시 상체를 반대쪽으로 허리를 틀어줍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허리를 약간 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숨 들이마시면서 일어나시고요. 다시 숨을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숨 들이마시면서 일어나세요. 마지막 세트입니다. 숨을 내쉬고 다시 숨 들이마시고, 자, 내쉬면서 상체 아래로, 자, 그대로 왼쪽으로. 자, 이번엔 숨을 셀 텐데요. 혹시라도 중간에 어지러우신 분은 올라오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숨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일어나시고요. 다시 숨 내쉬고 숨을 들이마시고, 자,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천천히 몸통을 비틀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숨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일어나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양팔 내리고 양발을 천천히 모아주세요. 자, 이제 앉으세요. 저도 앉겠습니다. 자, 앉아서 수업을 하시는데 지금 거의 운동을 쉬운 쉽게 하시지 못하실 거예요. 이제
조금 풀어주는 거. 거의 뭐 목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니까 앉아서 하실 때는 중요한 것만 살짝 좀 알려드릴게요. 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정면을 보시고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양손을, 만약에 목 디스크가 있거나 목이 아프신 분은 누르지는 마시고요. 자, 그대로 양손을 살짝 눌러보세요. 네,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에는요, 살짝 고개를 뒤로 젖혀보세요.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다 할게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앞으로 아까보다 조금만 더 눌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 뒤로 더 뒤로 젖혀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제자리. 자, 이번에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을 잡으시고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굽히시는데요. 기울이시는데 이때 왼팔을 쭉 펴보세요. 손목, 손가락 끝까지 펴시고요. 살짝 들어서 어깨를 올리시는 게 아니라 어깨를 내리셔서 저 멀리에 있는 물건을 잡는다 상상하면서 팔을 쭉 뻗어주세요. 훨씬 더 당기실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동작을 하실 때 어깨까지 팔도 저릿저릿하시다는 분이 있거든요. 자, 조금 더 뻗어주세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번엔 반대로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왼쪽으로 팔도 쭉 뻗어주시고 어깨를 아래로 늘어뜨려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른쪽으로. 각도가 보이시죠? 정수리하고 이 팔하고가 거의 어깨가 올라가지 않고 쭉 일직선으로 유지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 세트. 오른쪽으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이에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정면 보시고요. 고개를 오른쪽 아래로 눌러주시는데 이때 왼팔을 뒤쪽으로 쭉 뻗어서 어깨를 아래쪽으로 늘어뜨려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 자, 이번에 왼쪽 아래로, 팔은 오른쪽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정면 보시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른쪽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자리.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왼쪽 아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리해 보시고 마지막 세트예요. 고개 들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까보다 조금 더 오른쪽 아래로 조금 더 눌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왼쪽 아래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정면을 보시고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최대한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그 대신 천천히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는데 천천히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오른쪽으로. 자, 일단 오른쪽으로 간 후에는 조금 더 비틀듯이 조금만 더 돌려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른쪽 더 돌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마지막이에요. 숨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고 최대한 왼쪽으로 조금 더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정면 보세요. 목 돌리기를 할 건데요. 제 수업에서는 저는 목 돌리기를 360도를 돌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얘를 숙이시고요. 이 턱이 이렇게 가슴을 훑어간다는 느낌으로 고개를 180도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180도만 천천히. 자, 고개 숙이 오른쪽부터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대로 양팔을 쭉 뻗어주세요. 편안하게 앉으세요. 무릎이 아프신 분은 다리 펴시고, 무릎 괜찮으신 분은 측상다리 하셔도 되고요. 자, 어깨와 손가락, 그러니까 차라리 손가락을요, 이렇게 삿대질 하듯이. 자, 이 상태에서 등 쭉 펴시고요. 서클, 암서클이라고 손바닥을 펴서도 하는데요. 저를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잘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 방향으로 돌려보세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어깨 좀 풀어주시고요. 처음에는 안 힘들어요. 슬슬 힘들어지지. 자, 이번에는 방금 돌렸던 원의 두 배만큼 크기로. 자, 팔 쭉 뻗어서 두 배 크기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 방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슬슬 어깨가 힘이 들어가죠? 자, 오른팔 앞으로 쭉 뻗어서 왼손으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쭉 당겨보세요.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제자리.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쭉 당겨요. 둘, 제자리. 다시, 셋, 제자리. 넷, 제자리. 다섯, 제자리. 여섯, 제자리. 일곱, 제자리. 여덟, 제자리. 두 번만 더. 아홉, 제자리. 열. 자, 그대로 쭉 당기세요.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더 당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놓으시고요. 그대로 이번에는 왼팔 앞으로.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당기세요. 하나, 제자리. 다시 숨 내쉬면서 둘, 제자리. 숨 내쉬면서 셋, 제자리. 넷, 제자리. 다섯, 제자리. 여섯, 제자리. 일곱, 제자리. 여덟, 제자리. 아홉, 제자리. 열. 자, 쭉 당기고 내쉬면서 더 당기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대로 팔을 놓고요. 어깨를 양손 허리. 자, 자, 어깨.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풀어주셨죠? 이제 엎드리세요. 자, 엎드려서 좀 허리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 허리 운동이요, 참 힘든 게 뭐냐면요,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 분들을 해서는 안 되는 동작들을 너무 오래 하시면 안 돼요. 많이, 그러니까 운동을 하실 때, 보통 그러잖아요. 이 동작은 뭐 해줬습니다. TV라든지 건강 상식백과 같은 데서 한번 나오면요, 그 동작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아니라 적당한 양만, 그것도 정해진 거 사실은요,
기준선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없어요. 그래서 하실 때 기준은 저는 어떻게 잡냐면 너무 힘들면 쉬시라는 거예요. 하다 힘들면 쉬시고요. 일단 양발은 넓게, 히프 넓이보다 넓게 하시고 발등을 붙이세요. 그리고 양손을 다이아몬드 프레스 할게요. 양손 엄지와 검지를 다이아몬드 만들어서 팔꿈치와 손바닥을 바닥에 붙이시고, 자, 그대로 시선, 그러니까 이마가 다이아몬드에 닿는다 생각하고 바닥에 내리시고요. 자,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상체를 올리시는데 시선은 정면을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팍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이마, 그리고 얼굴, 목, 가슴의 순서대로 천천히 올라옵니다. 자, 손바닥과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이제 이름이 다이아몬드 프레스잖아요. 다이아몬드로 눌러요. 자, 양손을 바닥 누르면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목을 쭉 길게 빼듯이, 그러니까 젖혀주시지 말고요. 정수리가 천장에 붙인다, 천장에 정수리를 붙인다 생각하면서 쭉 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제자리 다시 숨 들이마시고요. 천천히 숨 내쉬고 머리 들고 얼굴 들고 목 들고 가슴 들고 천천히 팔꿈치 붙이고 양손으로 바닥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제자리. 어디가 뻐근한지 아시겠죠? 네, 다시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천천히 얼굴 들고 목 들고 가슴까지 들어주시는데, 자, 어디가 뻐근한지 보세요. 양손으로 바닥을 누르면 누를수록 조금씩 더 뻐근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제자리. 자, 다시 숨 들이마시고요. 자, 숨 내쉬면서 얼굴, 목, 가슴 들고 이번에는요, 허리만 아프지 않으시면 살짝 팔꿈치를 바닥에서 떼주면서 팔꿈치를 펴면서 올라가시는데, 올라갔더니 너무 힘들고 허리가 뜨끔하더라, 너무 힘들더라 그럼 조금 팔꿈치를 굽으셔도 돼요. 일단 팔꿈치 바닥에서 떼주시고요. 어깨를 움츠러뜨리지 마시고 목을 쭉 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천천히 제자리.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머리 들고 목 들고 가슴 들고. 자, 힘들면 조금 더 내려가셔도 되고요. 지금 어디가 뻐근한지 보세요. 팔꿈치를 뗐을 때와 떼지 않았을 때 차이점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천천히 제자리. 자, 마지막입니다. 자,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얼굴, 목, 가슴 천천히 들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제자리 내려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어깨 스트레칭을 할게요. 자, 오른쪽 어깨를 옆으로 돌려서는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아파서 그대로 쓰실 수 없는 분들은 안 하시거나 그쪽 동작을 안 하시거나 팔을 위로 놓으셔도 괜찮아요. 자, 일단은 손등, 오른손 손바닥을 아래로 해서 어깨랑 나란히 놓고요. 자, 왼손으로 왼쪽 발목을 잡아주시고요. 왼쪽 발목이 안 잡히면 발이랑 살짝 잡아주셔도 돼요. 자, 이제 숨을 들이마시면서 상체도 들고 다리도 들어보시고요. 자, 내쉬면서 몸통을 천천히 뒤로 젖힙니다. 이때 오른쪽 팔에 힘을 빼셔야 돼요. 같이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머리는 바닥에 붙이세요. 차라리 눈을 감으시고 온몸에 힘을 빼세요. 이게 너무 뒤로 접으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살짝 어깨만 뒤로 젖혀지도록 스트레칭 해주시면 돼요.
자, 안 넘어가시죠? 네. 자, 여러분도 안 넘어가시는 분이 태반 이상이라고 봅니다. 지금 상태들이 다 이래요. 운동을 못해서 그래요, 스트레칭을. 그래서 필라테스 자, 이럴 때는 용을 쓰시면 안 돼요. 용 쓰면 다쳐요. 어떻게 하냐면 모든 걸 포기하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이때 힘을 주고 내쉬면서 힘을 빼요. 그리고 천천히 뒤로 넘어갑니다. 완전히 넘어갈 것 같죠? 자, 그리고 아래쪽 다리는 살짝 구부려서 앞으로 다리 묶고 자, 이제 온몸에 힘을 빼셔야 돼요.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눈을 감고 포기를 하세요. 포기하면 편해요. 자, 하나 둘 셋, 여러분도 같이 포기하셔야 돼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숨을 들이마시면서 그대로 살짝 상체를 올려보세요. 그리고 다리도 들어보고요. 자, 이제 각오를 해요. 커다란 각오를 하고 숨을 내쉬면서 아까보다 1mm만 더 뒤로 갑니다. 1mm 더 가는 게 그 각오가 필요해요. 지금 그런 몸의 상태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두 번만 더 하겠습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면서 살짝 일어나시고요. 다시 숨을 내쉬면서 뒤로 가보세요. 아까보다 넘어가실 거예요. 이제 요령이 생기거든요. 자꾸만 몸이 기억을 해요. 자, 그대로 다시 열을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입니다. 다시 숨 들이마시면서 살짝 일어났다가 다시 숨을 내쉬면서 아까보다 5mm만 더 뒤로 가세요. 이번에는 제가 20을 셀 거예요. 20을 셀 건데요.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몸을 뒤로. 자, 무릎을 살짝 좀 펴셔도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숨 들이마시면서 살짝 일어나시고 내쉬면서 팔다리를 풀어줍니다. 자, 이번엔 반대쪽 팔을 할 건데요. 오른손잡이들은 지금 더 잘 안 되실 거예요. 이번에 하시는 방향이. 아까 우리 복부인님이 시작 전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몸이 좀 잘 못하는데 이제 해도 될까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 수업할 때는요 보조가 못해야 돼요. 잘 못하고 상태가 안 좋아야지만 보시는 여러분도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 나 먼저 그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어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제가 금방금방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보조가 너무 잘하면 회원님들이 내가 저 사람도 잘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하고 의문만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오늘 수업하는 거 녹화를 해요. 월요일날 녹화를 해서 수요일날 트는데 그래도 저는 채팅창에 항상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꼭 댓글을 달아주거나 채팅창에 문의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 왼쪽. 자, 오른쪽 발목 잡고 발목까지 안 잡히면 이제 난관 크다란 힘센 난관이죠. 자, 숨 들이마시고 이렇게 일어나면 다쳐요. 다시 여기 힘을 빼야 돼요. 팔에. 자, 숨을 들이마시고 모든 걸 포기하고 내쉬면서 천천히 뒤로 안 넘어가죠? 자, 하나, 아까보다 더 안 넘어가고 있어요. 둘, 셋, 너무 많이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나중에 이것도 근육통이에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숨 들이마시면서 살짝 배변 두고 일어나셔야 돼요. 자, 숨을 내쉬면서 아이고 아까보다 1mm 더 뒤로 머리바닥에 온몸에 힘 빼세요. 호흡은 최대한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아이고 아까보다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다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면서 일어나시고요. 자,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뒤로 아까보다 조금만 더 뒤로요. 하나,
여덟, 아홉, 열. 마지막입니다. 자, 숨 두개 들이마시고 으쌰 고개 들어봐요. 네, 자 이제 마지막 각으로 하고 숨 내쉬면서 5mm만 더 뒤로. 5mm 조금 먹으라죠. 23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숨 들이마시면서 살짝 팔다리 들고 내쉬면서 팔다리 풀어주십시오. 제가 이 동작은 라운드 숄더, 그러니까 어깨가 굳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자, 이제 엎드려 보세요. 자, 캣 스트레칭을 할게요. 캣 스트레치, 캣백, 캣 스트레치. 엎드리세요. 네 발, 크로트 푸드라고 해서 네 발 기계를 하실 때에는 양발, 양팔과 양발 주목하라 들어요. 어깨다리만큼만 하시면 되고요. 바로 어깨 아래에 손이 내려오고요. 골반 아래에 무릎이 내려와야지 너무 멀리 보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또는 이렇게. 그냥 네모나게 착각처럼 만드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요 손바닥을 한 7, 80cm 더 앞으로 보내시고요. 이제 숨을 크게 들이마시면서 고개를 들어보세요. 등허리 쭉 끌어내리시고, 자 이제 숨을 내쉬면서 먼저 팔꿈치를 그릴에서 붙여주시고, 목 디스크가 있는 분은요 이마를 붙이세요. 그외 분들은 턱을 붙이고, 그리고 가슴이 붙지 않더라도 붙는 분 붙이시고요. 붙지 않더라도 조금 힘을 빼세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힘을 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숨 들이마시면서 가슴 떼고 턱 떼고 팔꿈치 떼고 살짝 일어나 보세요. 혹시 부인이 목을 안 좋으세요? 없으시죠? 네, 없으면 이제 턱을 붙이셔야 되거든요. 다시 손바닥을 훨씬 더 앞으로 보내셔야 돼요. 네. 그리고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여러분도 보세요. 자, 팔꿈치를 먼저 구부려 붙이시고요. 턱을 한번 살짝 붙여보세요. 목 디스크 있는 분은 이마 붙이고 그리고 가슴 붙이고요. 아까는 다리가, 지금은 수직인데 아까는 수직이 아니었죠? 자, 이 동작은요 다리를 이 정강이 부분이 아니라 허벅지 부분이 바닥과 수직이 되도록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꼬리뼈에서부터 허리, 등, 어깨까지 부채살 펴지듯이 쭉 부드럽게 펴줘야 됩니다.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숨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가슴 떼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가슴 떼고 턱 떼고 팔꿈치 떼고 두 번을 다 할게요. 고개를 숨 들이마시면서 들어보세요. 등허리 아래 쭉 끌어내리고, 자 내쉬면서 팔꿈치 먼저 구부려 붙여주시고, 그리고 턱이나 이마 그리고 가슴을 붙여줍니다. 가슴이 안 붙을 수 있어요. 어깨가 굳으신 분은. 그리고 이걸 눌렀을 때요 혹시 아프면, 아플 때까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약간 뻐근한 건 괜찮을 수 있는데 푹 쓰시거나 아프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숨 들이마시면서 가슴 떼고 턱 떼고 팔꿈치 떼고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자, 마지막이에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자신 내쉬면서 팔꿈치 먼저 구부려 붙이고, 턱이나 이마 붙이고 가슴 붙이시고요. 자, 여러분 나중에 이 수업이 끝나고 나면요 한번 비교를 해보시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복부인님이 첫 번째 했을 때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금하고요 이 등이 완전 모양이 틀려졌어요. 많이 굉장히 유선형이 확실하게 드러나죠. 처음에는 등이 약간 굽었었거든요. 셋, 숨을 셀게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19, 20. 자, 숨 들이마시면서 가슴 떼고, 턱 떼고, 팔꿈치 떼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자, 그대로 내쉬는 숨에 다시 또 엎드려 주시고요. 그래서 이 동작은요, 이렇게 스트레칭은 허리, 등, 어깨 모두 다 도움이 되는데, 아까 처음 하셨던 등이 굽으신 분, 허리가 굽으신 분, 이런 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이게 반복을 하면서, 반복을 하면서 등을 후구를 시켜주는 거예요. 정글이 아니라. 아, 정글을 시켜주시고요. 후구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동작 진짜 감초 같은 동작이에요. 자, 이제 엎드리시고요. 눕습니다. 제가 수업을 했으니 또 복근이 빠질 수가 없죠. 자, 수업을 하실 때 제가 항상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는요, 항상 아랫배에다 힘을 주셔야 돼요. 배에다 힘 바짝 주시고 누웠을 때 힘을 안 주고 한번 편안하게 푸시고요, 손바닥을 허리 밑에 넣어보세요. 쑥쑥 들어가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배를 쏙 집어넣고 손바닥을 넣어보세요. 손바닥이 통과가 안 되는 정도로 배가 바짝 집어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고개를, 양발을 모으고 고개를 들었을 때 엄지발가락과 정수리가 나란히 놓여 있어야 돼요. 서 있는 동작에서는 발을 나란히, 자, 누워 있는 동작에서는 정수리와 발가락 끝에 엄지발가락 나란히. 자, 이 상태에서 천천히 오른발을 왼발에다가 살짝 올려주시고요. 자, 그 상태 그대로 양손을 엄지손가락, 목, 내 손가락 머리를 붙여주세요.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상체를 살짝 올립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올렸다 내리시고, 다시 내쉬고 올리고, 들이마시고 제자리. 자, 올리고 제자리, 올리고 제자리. 하나, 제자리. 둘, 다운. 셋, 다운. 넷, 다운. 다섯, 다운. 여섯, 다운. 일곱, 숨을 내쉬면서 올라가세요. 다운. 여덟, 다운. 아홉, 다운. 열, 다운. 자, 이번에 발을 바꿔보세요. 왼발.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딱 어디까지 하면 견갑골, 날개 중추뼈까지. 자, 내쉬면서 하나, 다운. 배를 주시고, 둘, 배를 쥐어짜듯이 다운. 셋, 다운. 넷, 다운. 다섯, 다운. 여섯, 다운. 일곱, 다운. 여덟, 다운. 아홉, 다운. 열, 다운. 자, 이번에는요, 두 다리를 그대로 수직 위로 올리세요. 올리는데, 자, 필라테스에서는 다리를 올리세요. 그러면 올리는 게 되게 까다로워요. 왜냐면 기준이 엄지발가락과 배꼽이랑 나란히 놓여 있어야 되거든요. 복근에 힘이 빠질수록 점점 다리가 내려가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은 살짝 구부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니까 발꿈치랑 골반이 나란히 있거나 엄지발가락이랑 배꼽이 나란히. 자, 이 상태에서 숨 내쉬면서 올라오세요. 하나, 다운. 느낌이 틀리죠? 둘, 다운. 셋, 다운. 넷, 다운. 다섯, 다운. 여섯, 다운. 일곱, 다운. 여덟, 다운. 아홉, 다운. 열, 다운. 자, 잠깐 또 쉬시는데 이번에는 발을 또 크로스를 바꾸세요. 자, 다시 가시셨죠? 오히려 노체죠. 자, 숨 내쉬면서 하나, 다운. 둘, 다운. 셋, 다운. 넷, 다운. 다섯, 다운. 여섯, 다운. 일곱, 다운. 여덟, 다운. 아홉, 다운. 열, 다운. 잠깐 쉬세요. 자, 이제 내려오시고요. 복근을 하는 이유는 허리 때문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허리가 약하신 분은 복근까지 같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복근 강화를 할 때 주의할 점은 허리가 약하신 분이 대부분이고, 복근을 또 너무 강하게 움직이다 보면 허리를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시다가 허리가 너무 뻐근하면 좀 쉬었다가 해주셔야지. 제가 이제 복근이님은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계속 돌렸지만 여러분은 중간중간 쉬면서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누워서 무릎을 세워주세요. 무릎을 세워서
세울 때도 규칙. 자, 오늘은 다시 꽝에 첫날이니까, 첫날이랑 마찬가지니까 양발은 주먹 하나 들어가게, 그리고 무릎도 주먹 하나 들게, 엉덩이 넓은 만큼 열어주시되 정강이, 이 종아리가 너무 멀리 가거나 발꿈치가 엉덩이에 붙지 않도록 거의 수직이 되도록. 자, 이 상태에서 손바닥 바닥으로 이제 내쉬는 숨에 천천히 엉덩이, 허리, 등의 순서대로 바짝 올려주시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양발을 내려놓고 손바닥 바닥에 짚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 허리, 등의 순서대로 바짝 올리시고요. 양손으로 바닥을 눌러주세요. 위로 올리듯이.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나, 숨은 천천히 쉬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등, 허리, 히프의 순서대로 아주 천천히 내려오세요. 다시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히프 들고 허리 들고 등까지 바짝 올려줍니다. 자, 그대로 자세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등, 허리의 히프의 순서대로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무릎 사이에다 공을 껴볼게요. 이 공을 안 빠지게 잘 잡으시면서 올라가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골반 쪽 근육 운동, 또 허벅지 안쪽에 내전 운동까지 한꺼번에 되면서 양발을 바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자,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히프, 허리, 등까지 바짝 올려주세요. 숨은 쉬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공을 안 떨어뜨리셔야 돼요. 여덟, 아홉, 열. 내쉬면서 등, 허리, 히프의 순서대로 내려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히프, 허리, 등 바짝 올리세요. 자, 기준은요, 거의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이 무릎에서부터 골반, 그리고 어깨까지가 거의 일직선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허리가 약하신 분은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좀 내려왔다가 또 한 2, 3초, 한 5, 6초 쉬다가 또 올라오시면 돼요. 숨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자, 등, 허리, 히프의 수세를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동작도요, 굉장히 기본적인 동작 중에 하나예요. 허리가 약하신 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동작이고요. 자, 오늘 이 수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이 공을 가지고 계신 분은요, 이 공을 무릎을 세우시고 공을 명치, 우리 등이라 그러잖아요. 등에다 대고 살짝 스트레칭을 시켜주시는데요. 어지러우셔, 만세하듯이 팔을 쭉 뻗어주셔도 되고요. 어지럽거나 그러시면 공을 빼시거나 아래로 내려주셔도 돼요. 위치 조정하시거나. 등에 대해서 너무 아파요, 너무 뻐근하다 그러면 공 빼세요. 자, 팔다리 쭉 펴시고요. 대자로 줬듯이 숨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힘 빼세요. 이때 어떤 분은 한쪽 손등이 바닥에 안 닿는 분들도 계세요. 어깨가 한쪽이 굳으신 분은 잘 안 닿을 수도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안 닿으면 안 닿는 대로 힘만 빼세요. 긴장을 풀어주시고 만세. 대개 폼롤러가 있으신 분들은 폼롤러로 이 동작을 하셔도 괜찮아요. 네, 공이 있는 분은 공 사용하시면 되는데 사람마다 체형이 틀리니까는요, 그 조절을 잘 하시고 어지러우신 공 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는요, 팔을 내리고 무릎을 세웁니다. 무릎을 세워서 이 몸을 허리에다 대시는데요. 허리에다 댔더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뻐근하시면 조금 아래에다 옮기셔도 돼요. 엉치라 그러잖아요. 좀 위치 조절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루 종일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실 때 등을 구부리시는 분, 또 허리를 계속 구부리셔야 되는 분, 그런 분들은 허리를 댈 때 굉장히 뻐근하고, 예, 그게 다 틀려요. 그래서 뭘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야, 다시 팔다리 쭉 꺾어 만세 해도 돼요. 뻐근하지만 엄청나게 쉬운 반대가 있어요. 그곳을 찾아야 돼요. 어떠세요? 아직 괜찮아요? 별로예요? 별로면 좀 그렇게 조절하셔야 돼요. 뻐근하지만 왠지 엄청 시원해서 이거 괜찮은데 오늘 했던 동작 중에서 제일 좋다. 예, 지금이 제일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이제 날이 추워지니까 야외 운동도 쉽지가 않아요. 걷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또 이제 보니까는 이제 또 야외 운동을 스키장, 뉴스에 나오니까 스키장도 사람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람이 많이 모인 데를 가기가 좀 꺼려지죠. 댁에서 하시는 거 많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는 당분간 이렇게 인터넷도 이용하고 또 체육관이 문을 열었을 때 오프라인도 이용하고 양쪽을 병행할 수 있는 거. 저도 사실은 뭐 유튜브라든지 이제 화면을 보고서 수업을 따라한다는 거를 저도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달라졌어요. 많이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도 제가 수업을 해드리지만 또 온라인에서 여러분이 잘 안 들을 수도 있고 말이 너무 빠르거나 발음이 안 들리거나 그런 점이 있으면 또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또 수정을 해서 교정을 보겠습니다. 어떠세요? 좀 시원하세요? 하나, 둘, 셋. 자, 팔을 내리시고요. 내릴 때 그냥 내리시면 안 돼요. 무릎을 세우세요. 그리고 힙을 들어주세요. 번쩍 브릿지 하듯이. 그리고 살짝 공을 옆으로 뺍니다. 공하고 같이 몸을 넘겼다가는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살짝 내려와서 자, 두 다리 쭉 펴시고요. 손발을 달달 털어주시고 기지개 한번 쭉 펴세요. 양손 깍지 하시고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쭉쭉쭉쭉쭉쭉쭉쭉 하나, 둘, 셋. 자, 후. 한 번 더 할까요? 자, 숨 들이마시고 숨 참고 기지개 쭉쭉쭉쭉쭉 하나, 둘, 셋. 후. 자, 일어나실 때는요. 몸을 옆으로 돌려서 바닥을 벌떡 사머리처럼 일어나시는 게 아니라 대왕 대비마마 포즈로 일어나셔야 돼요. 허리를 안 다치게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좋아요, 구독,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